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쌍용 자동차의 티볼리 차량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티볼리 차량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귀여운 SUV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가 아직까지 이제 많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준비해보게 되었어요. 또 주행거리도 짧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용 티볼리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이 차량 외관적인 상태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면 라이트 보시면은 지금 위에 이렇게 LED로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 이제 데일라이트 LED로 박혀져 있는 데일라이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정 이제 할로겐 램프 장착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이제 하향등 다 잘 나오고 이제 밑에 안개등도 양쪽으로 다 잘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범퍼 상태도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네트에도 찌그러짐이나 이제 칠까짐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앞 유리에도 금이가 있거나 돌이 튀겨 있는 부분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 차량 타이어는 거의 한 60%, 70%까지 여유롭게 남아있고요. 차량 휠은 지금 순정 18인치 휠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미러 커버에도 깨짐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운전석 측면부 상태도 지금 뭐 문콕도 없고 큰 스크래치도 없고 이제 거의 완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는 지금 한 4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뒤에 휠도 지금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은 테일램프에 지금 면발광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죠.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상위 트림 등급의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범퍼 보시면은 범퍼 상태도 스크래치나 지금 깨져 있는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가니쉬 부분도 백화현상이 일어나 있지 않고 이제 깔끔하게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등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후방 안개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참고로 디젤 차량입니다. XDI 모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렁크 보면은 이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죠. 그리고 2열 시트도 이렇게 앞으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짐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여유롭게 적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제 비상 종기 줄기 키트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순정 이제 브레이크 패드도 지금 여유분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차량이네요. 이렇게 트렁크도 확인했고 반대 측면부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측면부에도 큰 스크래치는 없지만 여기 이제 뒷도어 하단부에 살짝 이제 스크래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앞도어에도 살짝 스크래치 조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커버에 이제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깨짐 현상 없고요. 그리고 휀다 부분이랑 지금 앞범퍼 지금 여기 측면부에 살짝 칠이 까져 있어요. 근데 여기 약간 밤색깔이라서 크게 튕 나진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는 이제 외관적인 상태 문제 없고 깔끔한 상태고요. 바로 이제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쌍용 티볼리 차량 지금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 엔진룸 상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 왼쪽부터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는 이제 냉각수통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냉각수 상태는 지금 뭐 따로 양은 양호하고 양은 적정 양이고 이제 상태도 이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워셔액추 있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을 제가 체크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번에 티볼리 차량 한번 이제 설명드릴 때 막대기를 빼면은 오일이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설명드리고 엔진 시동 끄고 엔진 오일 상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앞에 이렇게 터보, 이제 터빈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드라인 따라서 에어필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이렇게 배터리 공간이나 퓨즈박스, 브레이크 오일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오일은 좀 양도 적당하고 상태도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엔진을 구성하는데 간단하게 도와드렸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커버 때문에 살짝 좀 소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커버 지금 닫으니까 소리가 지금 조용하네요. 이렇게 엔진룸 구성 안내 다 도와드리게 되었고 이제 엔진 시동 끄고 엔진 오일까지 빠르게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진 오일 보시면은 조금만 문대도 금방 투명해지죠. 일단 디젤차 엔진 오일 색상은 이제 오일을 교환하고 한 5분만 있어도 금방 시커매지는데 지금 이 차량은 이제 당연히 이제 디젤 엔진 오일 색상은 검정 색상이고 조금만 문대도 금방 투명해지는 거 보니까
오일 교환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엔진 룸 구성 안내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실내 들어가서 실내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티볼리 차량 실내까지 한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내 등이 지금 LED로 지금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실내가 굉장히 밝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 실내 옵션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 핸들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티볼리 차량은 원래 이제 핸들이 지금 보시면은 약간 D컷으로 나와요. 그래서 약간 좀 핸들 모양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핸들 커버도 잘 안 씌우게 돼요. 그래서 핸들은 D컷 핸들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락션도 잘 나와주고요. 핸들 리모컨은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핸즈프리 버튼, 그리고 체크할 수 있는 버튼들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만 이제 파워 윈도우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상 실제 주행거리는 68,913km, 그러니까 68,000km 정도 운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키로수 이제 굉장히 짧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키는 이렇게 폴딩 키로 이렇게 두 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운데 센터 보시면은 지금 디스플레이 화면 조그맣게 나오죠. 그래서 블루투스 호환이 당연히 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라디오 기능이랑 다 작동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 조절 다이얼이랑 그리고 메뉴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트립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비상등 여기 옆에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수동 용도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터랑 에어컨 문제없이 잘 나온다는 점 차량 전에 제가 확인했고요. 운전석이랑 조수석에는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부에는 웍스랑 USB 포트, 그리고 시가적 포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와이어 아직 팽팽하게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뒤 2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상용 티볼리 차량 이제 실내 구성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고, 마무리 영상 안내해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플레이스랑 함께 이제 쌍용 티볼리 차량 외관적인 상태랑 그리고 엔진룸, 엔진 소리, 엔진 오일까지 제가 시동 끄면서까지 체크를 해드렸죠. 그리고 실내 구성까지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스펙이랑 금액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 연식은 2016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5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최초 등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차량 색상은 이렇게 지금 약간 이제 브라운 색상, 브라운 펄 색상 이제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등급은 이제 XDI 1.6 VX 등급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는 경유 연료 사용하고 있고요. 차량의 주행 거리는 68,000km 정도 주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사고 유무는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성능 점검표 띄워드릴 테니까 일시 정지하시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확인하게 되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쌍용 티볼리 VX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950에 저렴한 금액대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도 짧고 차 상태 그리고 차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 또는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저희 카플레이스로 편안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탁송 거래나 비대면 거래도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